BMW의 막내 SUV X1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동화 모델 iX1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이 차는 컴팩트 SUV에 속하지만 기존 세대보다 전장이 5cm 더 커져 크기면에서 더욱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아기 멧돼지를 닮은 더 뉴 BMW X1과 iX1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헤드램프와 BMW의 상징 키드니 그릴이 눈에 들어옵니다.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램프는 기존 7시리즈나 X7 페이스리프트처럼 분할된 상하단 헤드램프의 형태를 띄지 않을 예상했지만 다행히 최근 발표된 3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처럼 갈고리 모양의 DRL을 가진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하단으로 나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차급에 맞는 단가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키드니 그릴의 크기는 기존 세대와 유사하며 다행히 뉴트리 아이빨을 닮은 최근의 그릴과는 다른 전통에 가까운 그릴의 형상이 채택되었습니다. 대신 박시한 SUV에 어울리도록 조금 더 각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범퍼의 입체적인 디테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꾸로 된 샤크핀 형상의 디테일이 좌우로 위치하고 이는 마치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작은 날개처럼 생겼으나 실제로 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디테일의 끝에는 전륜 바깥쪽의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한 휠 에어커튼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그 아래로는 지난 세대 L자형 장식을 새롭게 계승한 크롬 장식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동화 버전인 iX1에서는 BMW 전기차의 상징인 블루 컬러 포인트가 여기저기 적용되었습니다. 꼭 전기차라는 것을 부각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조금은 촌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개인적으로는 꺼려지는 디테일입니다. 다행히 블루 컬러 가니쉬는 옵션에서 뺄 수 있으나 BMW 로고 테두리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측면에는 매립형 도어 핸들이 장착되었고 휠 아치에서부터 이어져오는 L자형 웨이스트 라인이 부각되며 캐릭터 라인과 함께 이 차의 스포티한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더불어 후면 쿼터 패널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어 측면의 입체감이 잘 살아납니다. 루프 라인도 뒤로 갈수록 매끈하게 떨어져 차가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테일게이트 윈도우가 매우 얇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BMW E 시리즈에서 매우 혹평받았던 리어램프의 형태가 아닌 전통적인 L자형 리어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세대에 비해 훨씬 날렵하고 엣지 있으며 어찌 보면 볼보의 리어램프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다행히도 표절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디테일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테일게이트 윈도우 좌우로 윈드 디플렉터가 설치되어 공기 흐름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범퍼 하단에도 L자형 가니쉬를 덧대어 리어램프와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짜 배기구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전장은 4500mm로 전 세대에 비해 50mm가 늘어났고 전폭은 1845mm, 전고 1642mm, 휠베이스는 2692mm로 현대자동차의 투싼보다 조금씩 작은 크기입니다.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실내는 전체적으로 앞서 출시된 BMW iX의 인테리어 테마를 따릅니다.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7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모듈로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고 최근의 BMW UI와 같이 공조 버튼은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어시프터 역시 최근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와 같은 토글형 버튼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존재합니다. 내연기관 모델의 경우 2열 슬라이딩이 가능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동화 모델의 경우 배터리 공간 문제로 움직일 수 없고 리클라이닝만 가능합니다. 트렁크는 540L, 2열을 접었을 때는 최대 1600L의 적재 공간을 가지며 2열은 4:2:4로 분할 폴딩됩니다. 추가로 새롭게 리뉴얼된 키가 적용되었습니다. 훨씬 세련돼 보이네요. 파워트레인을 살펴보시죠. 이번 X1은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동화 버전까지 모든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세대 X1은 X드라이브 18D, 20i 두 모델이며 이번 공개된 내연기관 트림인 X드라이브 23i 모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더해진 가솔린 4기통 2.0L에 최대 출력 218마력, 36.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내고 7.1초의 제로백을 보여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50마력의 힘을 내는 1.5L 3기통 엔진과 177마력의 전기 모터가 함께 장착되어 총 327마력의 힘을 냅니다. 이것은 지난 i8과 유사한 조합입니다. 전기만으로 약 80km를 갈 수 있고 제로백은 5.7초입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눈길을 끄는 전동화 모델인 iX1 X드라이브 30의 경우 최고 출력은 313마력이며 제로백은 5.7초, 64.7kWh의 배터리를 채택해 WLTP 기준 43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EPA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391km의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충전구는 후면에 배치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전면 펜더에 위치합니다. 미국에서 올해 4분기 출시를 예상하며 현재 X드라이브 20i M스포트 패키지 트림의 국내 가격이 5,470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신형의 가격은 이보다 4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 높아진 6,000만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연기관의 경쟁 차량으로는 메르세데스벤츠 GLA, 아우디 Q3 등이 지목되며 전동화 모델의 경우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폭스바겐 ID4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BMW의 새로운 3세대 컴팩트 SUV X1과 전동화 모델 iX1이었습니다. 최근 대형 차량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크기의 차량들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있습니다. 새로운 X1도 좋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